예, 행진 하시느라 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좀 힘이 좀 듭니다. 예, 제가 먼저 여러분께 사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사회적 입지보단 단식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또 예, 저희 단식 기간 동안에 많은 걱정과 염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또 사과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명박 때 촛불을 먼저 시작했고 박근혜 탄핵 촛불도 먼저 시작해서 촛불 시민혁명을 성공시켰는데 또 그게 실패해가지고 또 여러분께 이 추운 겨울에 촛불들로 나오라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또 우리가 촛불을 들고 저 무도한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집행합시다. 네, 대단히 죄송하다 나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끌어내리고 싶죠? 윤석열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촛불을 들고 피를 흘리는 유혈혁명은 안 되겠죠? 그건 안 됩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윤석열을 비자석도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10% 떨어져도 윤석열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이라고 여러분들이 국집이라고 불러는 당이 있죠. 이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 윤석열은 끌려 내려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만 욕했죠. 이제 방법을 바꿔주세요. 윤석열과 국진당은 한 몸이다. 이렇게 방법을 바꿔주십시오. 할 수 있죠. 그래서 국진당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대 10%대 떨어지면 국민의힘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총선도 이제 1년여 남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제 윤석열 끌어내리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저부터도 윤석열 나쁜 놈, 김건희 오녀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만든 놈이 책임져라. 만든 놈이 탄핵해라. 총과 국심은 남몸이다. 어때요? 좋습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SNS에 댓글을 쓰시는 분, 맨 처음 시작하세요. 좀 고상한 용어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한 놈이다. 나쁜 놈이지 말고 대통령 니들이 만들었잖아. 니들이 책임져라. 니들이 탄핵시켜라. 이렇게 하시고요. 좀 과격한 생각을 가진 분은 국진당과 교원 한 몸이다. 국진당과 여자 김건희는 한 몸이다. 니들이 책임져라. 만든 놈이 책임져라. 만든 놈이 끌어내려라. 만든 놈이 탄핵해라. 어때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댓글 쓰실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김건희는 한 몸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리고 웹자보나 그런 그림 잘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로고와 윤석열을 조합해서 많이 만들어서 퍼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말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안 되겠다. 다시 윤석열 끌어내리고 다시 가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예, 제 생각이 틀립니까? 맞죠? 예, 예, 제가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저부터도 소홀히 해오던 이런 좋은 방법 여러분들께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윤석열을 빛의 속도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니까 제가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촛불을 들어달라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